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43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요즘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 길을 모르는 시장이다. 완전히 널뛰게 하고요. 그나마 이제 국채가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수라든가 위험 자산은 널뛰기가 너무 심하다. 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크라이나 유가 문제가 있고 전쟁 공포 완화가 글쎄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뭐 대화 가능성 뭐 촉각 뭐 이러고 있죠. 이제 밀당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출렁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 투심 살아나. 협상 이제 기대를 하나 보네요. 이틀째 상승.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죠. 하는데 이게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 가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보시고. 푸틴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발목 잡았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인플레 지표, 근원 PCE, 소비자, 그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40년 만에. 40년입니다. 40년. 19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래도 안 올려요? 올려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소식에.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 지표를 먼저 좀 볼까요? 요거죠, 요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잠깐 좀 보면, 전년 대비죠.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1월 28일, 2월 25일, 상당합니다. 그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1970년대, 그죠? 이때 10%, 1980년대가 9%, 그죠? 그 다음에 아까 83년이 여기거든요. 85년, 86년, 83년.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은 글쎄요. 이게 한 10까지도 가지 않을까? 90. 이때가 이제 대표적인 그 물가 물가가 올랐던 사례, 그죠? 지금 이 기세가 심상치 않고 앞으로 요거에 대한 팔로우 모니터가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물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참 저도 퀘스천입니다. 이게 작년 5월 6월 달 5년치를 보면 이때부터 그랬어요. 5월달부터. 그러니까 4월달이죠. 이게 4월달 물가를 발표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 꼭 좀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버핏 지수 가겠습니다. 184.1 버블 지수. 그래서 지금 GDP 한참 집 밖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내려오고 조금 살짝 완만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얘도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공정가치 98대 102, 120%.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치 가려면 상당폭 내려와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170대 좀 내려왔다가 180대 이제 초반으로 와 있죠.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0대 있었고요. 네, 상당히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 고점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215. 예. 215에서 지금 184. 많이 내려왔죠. 엄청 많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1거래일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공포 지수는 어떨까? 아직 공포 구간입니다. 어제 극도의 공포. 요거는 우크라이나를 반영을 했지만 아직도 공포 구간에 있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일종으로 와야 돼요. 중립이나 최소한 욕심 쪽으로 와야 됩니다. 탐욕 쪽으로. 네. 그래서 자, 안전한 피난처 수요가 탐욕이 있고요. 드디어 정크본드가 아니고 콜옵션이 극대 공포로 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뭐가? 풋콜 옵션 쪽에서 엄청난 지금 풋, 네, 그게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반영이 돼 있고요. 자, 정크본드 중립, 시장 변동성 중립.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30일이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40과 24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시장이 계속 안 좋다는 신호예요. 예, 시장이 그래도 좋아지는 모습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요60 이상에서 머무는 모습, 이런 게 시장이 좋은 모습이고, 현재 모습은 20, 40 사이에 있으면 안 좋은 모습,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달러 여기 환율을 보니까 어제 많이 내렸네요. 1197원. 일봉을 보시면 내리 꽂았죠. 자, 확실히 환율도 지금 널뛰게 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확실히 죽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고요. 네. 추세대를 이루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보이시죠? 이거. 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다. 그 안에서 출렁이는 거는 큰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고점과 고점이 연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추세대를 벗어나야 돼. 근데 추세대라고 하는 것은 추세대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왜요? 세력들은 이 근처만 오면 다 사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예. 여기 오니까, 자, 내려왔다 오니까 또 사서 올리고, 그죠? 이제 내려오니까 또 올리고, 또 내려오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 시장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지금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잘 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월봉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무시무시한 거라 그랬어요, 이거.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 환율, 특히 우리는 환율을 잘 보자. 그럼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는 어제 달러가, 예, 내려와서 그래요. 현재 60에 머물고 있고요, RSI. 상당히 강한 겁니다, 주봉에서.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도 얘가, 자, 이렇게 좀 늦게 넘어가네요. 아침이라.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널뛰기를 하고 있다. 얘도 보면 고점이 높아졌어요.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안 깨요. 보십시오, 그죠? 예. 고점도 지금 이런 형태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달러 환율 쪽에 이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로는 반대죠. 어제 급반등 했고. 자,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급반등, 그죠? 예. 그래서 환율 시장도 좀 널뛰게 한 편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장도 엄청나게 널뛰게 했는데, 자, 채권 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루 동안에는 조금은 그런 게 있었지만, 예, 어제 1.96 9, 예, 요기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채권이 제일 점잖아요. 예, 그죠? 점잖죠? 2년물도 크게 반응을 안 하고, 그죠? 3개월물은 뭐, 5년물도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자, 10년물도 뭐, 적당하고, 자, 30년물 보세요. 얘도 크게, 예. 위아래는 조금 흔들렸지만 크게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30년물 같은 경우 이 고점을 이제 벗길 태세가 맞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장기물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얘도 안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년물하고 2년물 네, 이렇게 완전히 땅골 파는 0.397 이거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예, 금리차가 이렇게 좁혀지게 되면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경기 침체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예,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일드 정크본드 중립으로 간 이유가 있었죠. 내려왔습니다. 일단 고점을 찍었고 지금 상승이 얼마냐 예, 5.64%까지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원만한 조정이고요. 예, 나쁘지 않은 조정이다.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에서 얼마나 돌렸나 볼까요? 네, 이제 38%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다음 달부터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게 좀 더 내려왔다 올라갈까? 아니면 네,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까? 예. 자, 그럼 하이일드 정크본드가 이 정도면 위험자산 시장도 이렇게 샀다는 얘기는 네, 뭔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나? 예, 왔네요. 그죠? 네, 거래량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위험자산이 좀 나르샤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지금 네, 피보나치 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크게는 아닐 것 같다. 네, 살짝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형태 자, 폭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고 좀 더 내려오든지 이렇게 네,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든지 네, 이런 두 가지 행보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내려와서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와 갖고 쭉고 내려간다. 네, 그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런 거는 네, 왜냐하면 이 상승폭이 워낙 여기에 그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매도고요, 내려오는 건 매수입니다. 잘 좀 보시고 정확하게 걸렸죠. 38% 이런데 써먹는 게 피보나치 룰이다. 아주 훌륭하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NDQRUT, NDXRUT. 자, 얘는 여기 고점을 계속 못 벗기는데 어제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NDX, NDQ, DJI. 얘는 자, 또 어제 좀 빠졌고 NDX, SPX 얘도 빠졌죠. 예, 역사적 고점을 찍었고 월봉을 보면 돼요. 월봉 아래 그림자 아래 꼬리 달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점점 띄고 있죠. 그래서 향후 몇 달간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RSI 값도 월봉에서 50이 이제 찍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내려와 있으면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1929년과 1970년대 니프티 50,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 버블인 상태에서 이런 모습. 네. 버블 붕괴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NDQ, DJI, 마찬가지죠. 역사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NDQ, 네. RUT, 얘는, 네. 여기 고점 근처에서 내려오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재작년 10월, 9월부터. 네, 그래서 내려오고 반등 주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 네, 그래서 요것도 RSI 값이 다 틀리네. 보면 지금 현재 57이고요 DJI는 54고요 네, SPX는 50이고요 네, 그러면 제일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게 얘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블에 대한 붕괴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크본드 요거, 그 다음에 NDQ, RUT. 자, 그 다음에 IPO는 붕괴가 됐다 그랬죠. 기업 공개 시장. 그리고 여러분 그 스펙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서류를 만들어서 우회상장 하는 이것도 엄청난 거품이 꼈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스펙 시장. 비슷한데, 예. 그래서 IPO 시장은 지금 30%, 61.8% 폭락.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다. 47%. 사실은 47% 더 내려갔어요, 지금.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버블이 붕괴됐다고 좀 보는 겁니다. 다른 쪽의 영역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먼저 여기가 가장 예민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붕괴됐다고 보는 겁니다. 잘 좀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DR 호텀 볼까요? 예, 반등이 세게 들어왔죠. 얘는 여기가 31%예요. 요거는 요 26%는 요때고요. 예, 지금 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반등이 들어왔죠. 예,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 가냐? 38.2%까지 가냐? 여기까지 올라오냐? 아니면 50% 중간에 머무느냐? 요렇게. 예.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진짜 세게 들어온 거예요. 4%. 대단하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반등이고, 이게 이 정도 세게 들어오면 이 정도 와요. 예. 97달러.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자, 이게 이제 1파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예상 경로를 보면, 자, 예상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파, 자, 2파, 자, 그 다음에 3파,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얘도 RSI 값이 넘었죠? 얼마나 넘었을까요? 아직 못 넘었네요. 48이네요. 자, 이거 지우고, 예. 48이면은, 이 정도 반등 세기면 50 근처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네요. 요거. 잘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버블을 나타내죠. 아직 이제 하루 남았지만, 그래서 이때의 버블 상태. 지금 현재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태.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진행되는 거 보고, 그죠? 예,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얘도 지금 버블이 좀 서서히 꺼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러셀 2000. 네. 자, 22% 찍고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얘가 1, 2, 3, 4, 5를 찍었냐. 예, 찍은 것 같아요. 근데 4파동이 맞나? 예, 맞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디알 호튼하고 틀리게 러셀 2000은 어제는 24일은 반동이 네 그죠 세게 들어왔지만 오늘 보니까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적당히 들어왔어요. 반동이 그러면 이 정도 강도면은 얘는 38.2%. 자, 그러면 예상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러셀 2000 네, 이렇게 갔다가 반동 주고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 네, 한번 20% 넘게 훼손이 되면 이거 반등하기 힘들어요. 올라가기 힘들어. 이 고점을 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진 가요. 61.8%라든가 뭐 50%라든가 여기까진 가긴 가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 예, 어때요? 28%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거의 자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IPO가 빠지듯이 러셀 2000도 지금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현재 RSI 값 49. 예, 50 살짝 넘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자, 나스닥이죠. 예, QQQ 보시면. 자, 얘는 제가 5파동 그렸고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요? 예, 21% 얘는. 그러니까 20%에 찍었어요. 대세 하락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거 증명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에이 별로네. 예, 별로네. 진짜로. 그래서 얘도 이 정도 최대 352달러 아니면 더 가면 363달러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제 나스닥 갖고 좀 보겠습니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서 거래량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들어오려면 어제 정도까지는 들어왔었어야 돼요. 어제 정도 양. 예, 많은 양이 좀 들어왔으면 이게 상승에 대한 네, 1.55% 대단하죠? 1.64%. 예, 1.64%. 그래서 13,900, 14,000을 터치하고 내려올지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지는 두고 보자. RSI 값 45밖에 안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몇 프로? 22%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대세 하락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따 오후에도 여러분들 그 종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종목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제 급반등을 했지만 네, 보면 어제도 테슬라는 또 빠졌네. 그죠? TSMC도 별로고. 예. 그죠? 요런 거 이따가 오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파동 다섯 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다섯 개 뭐가 완성이 됐다? 충격 파동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자, 반등이 들어오고 자, 34,000까지 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근처까지 갔다 내려올지 여기까지 갔다 내려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3월 FOMC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은. 네, 제가 봐도. 그래서 FOMC 때 어떤 결정들에 의해서 또 요동을 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현재 20% 까였고요. 네, 지금 바닥을 찍은 게 12,000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요. 12,587입니다. 제가 20% 설정하는 게 12,969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반등폭이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가 가장 관건인데 여러분이 참조하실 거는 RSI 값을 잘 참조하시라. 50을 살짝 넘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XX 얘는 나름 거래량은 들어오긴 했지만 어제 1.67%. 예. 그 다음에 얘 파동은 벌써 2파가 완성이 되고 2파 현재 지금 3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38% 근처에 와 있고 50% 그 다음에 예, 여기 61.8% 근처. 그러면 지금 3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건 자 그러면 파동이 좀 달라져요. 나스닥하고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파 2파죠. 자 이게 지금 현재 3파인데 예, 반등이 들어올 때 요 고점만 넘지 않으면 돼요. 여기 네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507 예,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3파동이 그러면 50% 60% 넘어서 여기까지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자 여기까지 자 1파 2파 자 보이시죠? 올라왔다가 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3파가 완성이 되고 또 4파 그 다음에 5파 이런 식으로 되면 정확한 파동 카운트가 되고요. 현재 RSI 값도 48이다. 그래서 이쪽의 행태를 보면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50을 살짝 넘었죠. 53 갔다가 못됐죠.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일단 여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 예, 매도 물량이. 그래서 지금은 반등 차원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500이죠. S&P500도 여기가 61.8%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네요. 예.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하시고요. DIA 자 얘는 어떨까요? 얘도 그렇습니다. 1파, 2파, 3파 진행 중에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예.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네요. 요거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마찬가지로 많이 안 들어왔죠. 반등은 셌어요. 좋았어요. 2.47%, 2.5% 예. 나쁘진 않은데 이게 뻥카일 가능성이 높죠.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길 또 올라탔네. 아, 이 추세 이거 올라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1929년과 2000년 닷컴 버블의 로고 차트의 고점을 연결한 네. 왜 로고 차트냐 이거 로고 차트로 안 보면 이래 갖고 연결이 안 돼요. 네,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여기에 대한 네,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로고 차트입니다. 워낙 기간이 길기 때문에
로고 차트는 좀 기간만 봅니다. 기간 너무 길면 이렇게 로고 차트로 봐요.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아직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3월 달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 14,000 또 다시 회복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잘 보시고 일단은 죽었다는 거. 예. 은봉이 떴다는 거죠. 다음 달에 또 은봉 하나 뜨면 예, 까마귀 세 마리 뜨면 어떻게 된다? 예, 폭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등 차원이라고 보시고요. 일단 네. 앞으로 행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지금 채권만 제일 점잖고요. 다른 애들은 완전히 예,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예.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